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거기 253쪽 있죠? 253쪽에 뭐가 나와요? 거기 5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 물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익 물권도 물건이에요. 왜? 자, 남이 땅을, 내 땅은 아니지만 남이 땅을 뭐 하는 거예요? 남이 땅을 자, 사용하고 수익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민법 시간에 그 지상권에 대해서 어, 지효권에 대해서, 전세권에 대해서, 뭘,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그 지상권이 뭔지, 그, 기본 의의를 아실 거고, 어, 요건도 파악했고, 자, 그, 절차적인 걸 많이 이제 공부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예요. 여기 지금, 자, 이 등기법 시간에는, 자, 지상권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 과연 뭐예요. 신청서에 필요적 예상이 뭔지, 임의적 예상이 뭔지 있죠? 그런 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런 걸. 어? 그런 걸 따져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일단 페이지 몇 페이지? 페이지 253 페이지입니다. 자 페이지 몇 페이지? 253 페이지. 뭐에 관한 얘기예요? 이거 에, 지상권에 관한 얘기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예요? 자이 지상권에 대해서는 민법시간에 다시 민법시간에 배우시니까 어, 얘기지만 이, 이 객관식은요. 객관식은 이 지상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그냥 뭐예요? 남의 땅 위에 그 남의 땅치 땅 위에 권리를 갖는 거예요. 왜 네모 세모 동그라미 네모 건물 세모 공작물자 수목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법대로 그 책에 있는 내용대로 그렇게 뭐요? 예 암기 안하셔도 돼요.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잘 찍으면 된다.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용익물권을 공부하다 보게 되면 일단 그 용익물권의 특성 있죠? 특성 세 가지. 자 그래서 일단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공통적인 자 이런 식으로 용익물권의 공통적인 뭐요? 예 공통적인 자 기본적으로 뭐부터 우리가 뭐예요? 각종 권리를 공부할 때도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도 소유권 얻는 게할 때도 객체 있죠?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공유 지분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느냐 그 객체, 예? 객체. 그 다음에 자 신청 절차 공동이냐 단독이냐. 그 다음에 주등기를 하느냐 부기 등기 하느냐 그 얘기죠. 자그랬더니 용익 물권의 객체 적기에서 일단 뭐에 대해서 용익 물권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자 이렇게 부동산 뭐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뭐할수있다 얘기예요 등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그런데 절대 뭐에 대해서는 공의 지분은 뭐가 안 돼요 공의 지분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왜 권리의 일부니까 왜? 공의 지분에 등기할 수 없다 그래서 시험문제 지문에 나와서 부동산 일부에 대한 용인 물권 지상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다 맞는 얘기고 공의 지분에 대해서 뭐예요 지상권 등기를할수 없다지 할수 있다 그러면 틀린다기까요자 특히 이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뭐가 안 된다랬어요? 그 중복이 안 된다랬죠? 그 어, 중복. 왜? 동일 범위 어, 동일 범위에, 자, 동일 그, 부동산 동일 범위에, 자, 두 사람이 지상권을 가질 수 없어요. 물론, 용익물권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자, 예컨대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뭐예요? 갇힐 수 없고, 어, 예컨대 뭐예요? 채권이 임차권이 가질 수 없다. 이게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용익물권의 특성 대상 중에, 이제, 이세 가지는 가장 기본이다. 이게이세 가지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객체를 먼저 이제 이해가 됐으면, 자, 우리가 뭐예요? 등기를 신청할 때, 물론, 이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누가, 이 소유권자가 뭐예요? 일단 원칙적으로 소유권자가 뭐 해주는 거예요? 계약 맺고 설정해 주는 거니까, 뭐가 원칙이에요? 공동의 원칙이에요, 공동이 예? 공동이고. 그 다음에, 이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뭐예요? 전세권 등기는 뭘 하는 게 원칙이에요? 주등기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주등기 하는 게 원칙이다. 예?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지상권, 용익물권 지상권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지역권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이 있고 있죠? 전세권이 있다. 어, 전세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반, 등기를 신청할 때 도대체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 뭐냐?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필요적 사항이라고 얘기해요. 필요적. 필적 사항은 안 쓰면 안 된다. 안 쓰면 등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사항이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럼 지상권 등기할 때 도대체 남의 땅을 남의 땅을 무슨 목적으로 이용하느냐. 어디에? 이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등기부상에. 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 누가 토지 소유자 갑이죠? 갑이란 그러면 어디 등기부상에 을구에 이렇게 1번에서 무슨 등기. 이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무슨 목적으로 남의 땅을 하느냐. 이 목적하고 남이 땅 전부를 쓰느냐, 일부를 쓰느냐, 이 범위 있죠, 범위. 이거를 이걸, 이걸 안 쓰면 뭐예요? 등기를 받지 않는다, 아니게요. 받을 수가 없다, 아니게요.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이 지상권 등기의 필요상은 뭘 써라, 얘기게요 이거. 무슨 목적으로 남이, 자, 땅을 이용하느냐, 이 목적을 써야 돼요. 우리가 이런 목적을 설정 계약이라고 하니까, 설정 목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설정 목적. 왜? 설정은 창출하는 건데, 아, 어디에 땅 위에 건물이나, 어? 없었던 건물이나, 공작물이라 뭐예요. 수목을 소유하는 거니까 설정 목적이고. 범위는 뭐예요? 범위는, 어, 만약에 전부라면 여기다 전부라고 써요. 일부일 때는 뭐라 써요? 남쪽, 어, 남쪽 뭐예요? 남쪽 150제곱미터 이렇게 기재를 해요. 어, 항상 방향 표시하고 면적을 이렇게, 자, 어느 정도 쓰겠다는 걸 표시를 하고, 도면을 내야 돼요, 도면을. 어? 그래서 범위는 뭐예요? 전부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는데, 일부일 수 있는데, 일부일 때는 뭘 내라고? 일부일 때는 뭐예요? 지속도 도면을 제출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어?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보시면 253페이지 지상권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써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은 용익 물권으로서 부동산 전부 또는 일부 그줄시세요 부동산 일부는 가능하나 지분에 대해서는 알수 없다는 죠. 또한 배타성이 강함으로 자이중의 지상권 있죠. 달 말을 바꾸면 뭐예요. 중복적으로 등기할 수는 없다 중복 등기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중복 등기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어디에 그용익물권에서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객체를 한번 봤죠. 하여튼 지상권 여러분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어 별표 하시고 자 별표시고 좀 봐주셔야 돼요. 왜 기본적으로 강론에서 시험 문제가 반 이상이 나오니까. 강론을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억에 거기, 쌍가리버 신청 절차. 그래서, 기억에, 지상권의 설정 목적 있죠? 어, 설정 목적. 설정 목적, 동그라미 쉬고, 설정 목적. 설정 목적이 뭔가는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목적과 범위를 써야 된다. 그게 중요한 얘기그 다음에, 거기, 자, 니엔의 범위 동그라미 쉬고, 그래서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지상권의 일필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등기가 가능하므로 범위를 기재해야 된다. 그래서 일필지 토지가 아, 자 토지의 저 일필지 전부면 토지의 뭐라고 이거 전부라고 쓰고 만약에 일부라면 뭐예요 서쪽 남쪽 동쪽 있죠 방향 표시하고 1,244그그 그 쓰는 면적 있죠 에, 그만큼을 쓴다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범위를 남쪽 1 5 0 m 표제부가 만약에 뭐예요 표제부가 500이에요 뭐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전부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쓰고 있는 거예요 일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 이게 어?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의적 상이라는게 나오고 있죠 임의적 상이라는게 어, 필요적상이 아니라 뭐라고 임의적 상이에요 임의적 상이라고 사항. 하는 것은 이 임의적 상이라는 것은 무슨 단어가 약정과 특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게 임의정이에요 자 그래서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약정 약속을 정한다는 약속 그다음에 특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등기원인의 등기원인의 등기원인은 뭐예요 계약이라는 얘기니까 계약상 등기원인의 자 존속 기간의 약정. 등기 원인에 뭐예요? 지루에 대한 약정이 있으면 무조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약정과 특이하게 없으면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자, 표현을 하게 되면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존속기간을, 존속기간을 뭐한다니까 존속기간을 기재할 수 있다. 이렇게 쓴다 이제, 할살수 있다. 왜? 이 존속기간이 임의적 사항이니까 기재할 수도 있고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기재할 수 있다니까요. 데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등기 원인에 이런 차이에요. 시험에때 등기 원인에 등기 원인에 뭐예요? 계약상 이 존속 기간에 뭐가 있을 때는 약정이 있을 때 있죠. 약정이 있는 경우는 있는 경우는 뭐라 해야 돼요? 약정이 있으니까 기재하여야 한다. 이얘기예지 이거 이런 패턴을 잊지 마셔야 돼요. 어? 그러니깐 자 지상권 등기할 때 목적과 범위를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그거 당연히 뭐예요? 필요항이니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임의적상 존속 기간 지료 지급 시기는 자 그냥 존속기간을 기재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존속기간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나오면 등기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계약상의 등기원인이 계약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설정 계약상에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다면 뭐예요 기재하여야 한다 자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자 패턴을 잘 보시고 어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자 등기원인에 이렇게 뭐 앞에 등기원인 동그라미 치고 등기원인에 지상권의 존속기간, 지료지급식이 약정했을 때는 뭐 한다는 게, 이거. 기재하여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앞에 등기원인 약정이란 말이 없으면, 기재할 수도 있고,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 거기, 그, 존속기간은 설정 목적에 따라, 자, 대상에 따라서 30년, 5년, 10년, 15년, 5년 딱 써있죠? 어, 규정하고 있으나, 최장기간은 뭐예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존속기간을 불확정기간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철탑 존속기간으로 약정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첨부서면은 뭐라고 토지 일부일 때는 몰래라고 도면제출해야 된다 그랬죠 부동산 전부일 때는 안 내요. 모일 때만 낸다고 일부일 때는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지상권에 틀린 거 이렇게 문제가 있었죠? 자, 지상권의 설정 목적과 범위는 아, 지상권의 신청서의 필요적사항이다 당연히 맞는 얘기고. 그다음 지료는 뭐예요? 지료는 지상권등기신청서에는 임의적항이죠 자, 분필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일필 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를 할수 없다. 그게 틀말이죠. 항상 뭐예요? 분할하지 않고도, 땅을 분할하지 않고도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자, 등기부상에 뭘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 범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범위. 이렇게 공시가 되잖아요, 범위를. 범위를 정하니까 굳이 뭐하자에 자,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일부에 등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타인 농지에는 전세권 등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농지의지상권 등기할 수 있고, 자, 존속 기간을 불확정 기간으로 가능하다 했어요. 그다음에 쌍가로 3번 뭐가 나와요? 구분지상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 지상 이 지상권의 무슨 기간은 존속 기간이죠? 존속 기간이 임의적상 자, 대상에 따라 서 30년, 15년, 자, 5년이고. 최장 기간 없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기간도 가능하다 철탑 존속 기간은 불확정. 이 불확정 기간으로 뭐예요? 기간으로. 어, 불확정 기간도 지상권 뭐예요? 설정되긴할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지료가 있고 뭐가 있다니까요. 예, 지급 시기. 이게 다 임의적 사항이다. 자, 그다음에 다시 얘기해 주면 애 등기 원인의 존속 기간의 약정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할수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다해 해한 다로할수 있다. 그다음에 구분 그 지상권은 어디에? 상하 공간에 있죠? 토지의 상하 공간에 어디에 지상 위에 있죠? 지상 위에. 이렇게 지상 위에 일정한 공간에 뭐 예, 근데 어 자, 옥상 위에 뭐 광고탑 있죠? 여기 일정한 고, 공간. 그다음에 자, 누가, 서울특별 시가 어, 지하철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에 뭐할수 있어요, 이거. 예, 구분지상권. 아, 나 남은 안 되죠? 땅 밑에 나으심을수 없지, 땅 속에다가. 자, 뭐 하기 위해서, 건물이나 공작물을 뭐요, 소유하기 위해서, 예, 구분지상권 가능해요.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건 그거예요. 뭐가 나왔냐면, 이 구분지상권에 대해서, 자, 구분지상권은 지분에 대해서 등기할수 있다. 말도 안 돼요.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이에요.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이니까, 자, 그 상하 공간의 부동산 전부 일부 그 가능하다는 얘기지. 절대 뭐예요. 공유 지분에 대해서 등기할 수는 없다니예요 그렇게 이해 해 되시고 그다음에 지상권에 놓는 게 가능하다 그랬어요. 당연히 뭐예요. 부기등기 하는 곳이고 자, 그다음에 그 255페이지 뭐가 나와요? 지역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지역권은 뭐예요? 승역지가 있고 요역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요역지 소유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예, 남의토지 을이라는 사람의 토지에 대해서 내가 이 여기 뭐에 통행을 해야 되겠다 큰 길로 가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뭐예요 천수답이라 하늘에 있는 뭐예요자 하늘에 있는 뭐만 이 비만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자 물을 끌어주겠다 인수 감망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갑의 을한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요역지라 그래요 네 땅을 이용하자 요역지자이 사람은 승낙해주죠 쓰라고 이게 승역지 그래서 이게요역지와승역지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이때 이 지역권은 남이 땅지역의 권리를 갖는데, 왜? 인수관망통에 의해서 남이 토지를 타인 토지에, 이 타인 토지를 내 토지, 타인 토지를 내 토지에 편익에 이용하는 거예요. 편익. 그죠? 이 편익이란 말이 외우라고 그러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지역권이 뭐냐고 물어보면 지역권이다. 자, 뭐 때문에? 인수관망통행 목적이 그렇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자, 유역지는유역지수지 전부를 위해서 다 승역지 토지 전부도 되고 일부 되고, 자, 유역지 지역권은 남한테 이전할 수 없어요. 왜? 유역지는 소유권에 종속되는 자,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하인이 하인. 그래서 소유권하고 지상권만 주된 권리지. 나머지 지역권은 당연히 어디에? 그유역지 소유권에. 그 다음에 전세권은 전세금, 채권에. 저당권도 채권이죠? 어, 그래. 채권에 종된 권리다. 내게.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유역지는 전부 승역지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어? 그 다음에 이 요역지는 뭐예요? 자, 독립해서 다른 권리의 목적이나, 자, 종류에서 처분할 수 없어, 이전에서. 자, 항상 이갑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이, 이 요역지 지역권도 따라간다. 아,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다 어서 배우니까, 민법 시간에 배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객체, 부동산 일부, 어, 부동산 일부는 뭐예요. 가능한데 공이집은안 된다. 다만 우리가 이제 뭐예요. 이, 자, 특성에 따라서 지역권은 뭐예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처럼, 어, 그렇게 배타성이 아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은 가능해. 그래서 여기 255쪽에 네, 이쪽에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다. 자, 이 경우 자기 토지를 요역지라고 남의 토지를 뭐라고 얘기 해요? 승역지를 한다죠. 그래서 요역지는 전부를 위해서 승역지 토지 전부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얘기예요 그다음에 다만 지역권은 용해권 건이지만 배타성이 아까보로 어 중복적인 지역권은 가능해요. 근데 절대 뭐예요? 지분해서 에대할 수는 없고 이번 지효권은 부정성이 있으므로 지효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저당권 다른 권리의 목적이 돼요. 등기대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절대, 절대 지효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 거기서 한번 요역지 소유 토지 소유자 이외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도그 권리 의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을 자위해서 승역지 토지 소유자 물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과지옥권 등기할 수 있다. 그냥 만드는 얘기예요. 여기 소유권자끼리, 소유권자끼리, 갑과을끼리 지역권 능기를 할수 있지만, 어, 자, 누가, 여기 이 땅을 이용하고 있는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권자 있죠? 이 지상권자, 전세권, 이장권자, 이 사람들은, 자, 승역기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하고, 뭐할수 있어요?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할수 있으므로 지역권 설정 능기 주체가 될수 있다, 게 주체. 그러니까 주체가 되는 게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자가 아닌 자도 주체가 될수 있다. 소유권이 아닌 자도 주체가 될수 있다. 그렇게 보자. 소유권이 아닌 자도. 어? 자, 그래서 자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쌍가리보 신청 절차. 그래서 반드시 뭘 써야 되냐 하게 되면 어디에 이 지역권능기 할때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 지역권의 설정능기를 만약에 할때 자, 무슨 능기? 자, 무슨 목적으로 남의 땅을 이용하느냐. 이 목적과 범위를 꼭 써야 된다니까. 물론 자 물론 뭐예요 유역지 표시하고 어디 유역지 표시하고 무슨 표시 승역지 표시해야 된다 승역지 표시 승역지 표시 자 그래서 어디에는 유역지 등기부에는 승역지 표시가 돼 있어야 되고 어디에는 승역지 등기부에 승역지 등기부에 무슨 능기 등기 하니까 설정 등기를 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유역지 표시를 꼭 써야 된다 유역지 표시 자 그래서 어 그래서 여기 자그 신청 절차 기억이 뭐라고 유역지 표시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니은의 목적 이죠 동그라미 치고그 범위 있죠? 범위. 어, 범위. 특히, 좀 버, 만약에 범위가, 에, 전부가 아니라 모일 때는, 에, 전부가 아니라 일부일 때는, 몰래라고, 어, 지적도라고 하는 도면을 제출하라. 이제, 그런 얘기. 어, 음, 그런 얘기다. 자, 그 다음에, <laughs> 자, 거기, 자, 몇 번에, 동그라미 부분에, 신청정부의 임의적 사항, 그래서 등기 원인에, 자, 그, <laughs> 약정이 있죠? 약정. 그래서 약정은 민법상, 아, 밑버스 어떤 특약이 있어요? 자, 예컨대 인수지역권인 경우에, 만약에 뭐예요? 이 하천에서 물을 끌어들이는데 어디로, 자, 이 승역지 뭐예요? 가용으로 70%를 이용하고, 자, 30%는 뭐예요? 농사용을 이용한다라는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 특약에 따르겠다. 뭐에 따르겠다고? 자, 밑버스 뭐예요? 인수지역권인 경우 특약, 약정에 따르겠다. 그게다그 그니까. 다음에, 다른 지, 다른 지상권이나 전세권하고 특색이 있다고 하면 무슨 특색이 있느냐? 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설정 능기를 어떠다 하느냐, 아니게 설정 능기를. 어, 설정 능기를. 자, 설정 능기를 어떠다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 어디에다 승역지 등기부, 여기 승역지 등기부에 을구에 1번 무슨 능기를? 지역권. 예, 설정 능기를 한다, 아니 설정 능기를. 자, 물론 여기에는 지역권자가 누군가 쓰진 않아요. 왜 이건 땅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등기부상에 뭘안 쓴다고. 지상권자는 지상권자가 누군가 써요. 전세권도 전세권자가 누군가를 쓴다는, 뭘안 쓴다는 얘기예요. 지역권 등기는 지역권자가 누군가 쓰질 않아요, 등기부상에.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요역지, 이 요역지, 이 땅에도 있죠, 이 땅도, 이 등기부상에 뭘 갖고 있으니까, 이지역권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다 직권으로, 이거 신청받고 하는 거예요. 설정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아, 설정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아, 계약을, 계약을 맺고 하는 거예요. 다만, 뭐가 없다면, 설정이란 단어가 만약에 없다면, 설정이란 단어가 없다면, 직권이나 촉탁인데, 여기 뭐라고 이거, 요역지가 뭐라고, 어, 요역지가 아, 지옥권이다 했죠?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등기부상에 뭐뭘할수 있다고, 요역지가 지옥권이라고 써 있어요. 자, 이렇게 에, 등기부상에 1번 뭐뭘할수 있다고, 요역지가 아, 지옥권이라고 써 있다. 그죠? 무슨 단어가 없어요, 이거. 설정이란 말이 없죠? 설정이란 말이 없다면, 이건 등기관이 뭐한거 이건. 직권으로 등기한 것이다, 라고, 어, 이해를 좀 해주자. 직권이다, 직권. 어, 직권. 요역지 지옥권은 직권이다. 요역지 지옥권은 직권이다. 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257페이지 거기 위에, 첨부성, 첨부정보, 그래서, 일부일 때 도면 나라 그랬고, 등기 실행 있죠? 어, 승역지, 지역권의, 자, 출치세 승역지, 의 지역권의 설정 등기, 지역권의 설정 등기다. 아니게 그러니까 설정 등기다. 계약 매고 하는 곳이다. 그래서 승역지를 관할하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며 승역지 등기 기록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한다. 그니다 그죠? 근데 이번 이제 요역지, 요역지, 그 요역지 있죠? 요역지에 요역지 지역권 집권 등기 나오죠? 그래, 그래서 거기, 지역권은 유역지를 부수하는 권리라 점에서, 유역지 등기 기록 중 해당구에 지역권 설, 지역권 설정 등기 부서해서 뭐라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다. 등기관이 뭐 한다고 이거? 직권하는 것이다. 그, 얘기, 그죠? 자, 그래서 지역권 설정 등기 할 때는, 유역, 자, 승역지와 역지가 동일 관한 등기소에 게서 지역권 설정 등기 할 때는 유역지인 등, 부동산 등기 기록 중 해당구에는, 당연히 뭐예요? 예, 승역지 부동산 표시를 해야 되겠죠. 어, 자, 이 지역권을 갖고 있는 땅에 승역지가 어디 있는 곳인가. 에그 예, 써야 된다. 이게 있어. 어, 그 써야 된다. 자, 그다음에 요역지와 유역지가 타 등기소에 관할에 속할 때는 당연히 제치 없이 그등기소에 승역지, 요역지지역권에 뭐예요. 설정목적과 범위 있죠. 어, 내용을 통제해야 된다. 하여튼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이 지역권의 필요역상은 뭐예요? 물론 설정 등기할 때는 뭐예요? 요역지 써야 되겠죠. 요역지 근데 만약에 뭐예요? 그 요역지 등기소에서는, 어, 조형 등기소에는 뭐예요? 무슨 표시해야 되니까? 승역지 표시해야 되니까. 그냥 요역지 승역지 표시한다. 이렇게. 그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요역지 승역지 표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거기, 그래서, 자, 비교를 해보면, 비교해 보게 되면, 어디에는, 여러분, 255페이지에는, 거기 255페이지, 전페이지 보시면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거기 지상권자가 잔금이라고 쓰여있죠. 잔금이 예? 어잔금이라고써 있죠. 근데 넘겨보시면 257페이지에 거기 지역권 설정능게할 때는 이 지역권자가 누군가 안 쓰죠. 어 그래 지역권자는 그 남의 땅을 남의 땅을 내 땅에 편익에 이용하니까 당연히 지역권자 쓸 필요 없다니까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258페이지 전세권 있죠. 어 전세권도 여러분 거기 아까 지역권도 조그맣게 하나 별표 해주시고 어 어디에 255페이지 여기 전세권도 자, 258페이지 전세권도 조그맣게 하나 별표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앞에 무슨 단어가 없어요. 이거, 예, 지자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상권이나 지옥권은 지자가 없으니까, 아, 지상권, 지옥권은 지자가 있고, 자, 지자가 있고 전세권은 지자가 없죠. 그래서 전세권은 땅에도 가능하고 건물에도 가능해요. 근데 이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건물, 건물에 못해요. 어디서만 하는 거예 지금. 이 땅에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권은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일부에 일부 가능하지만 뭐공유집은안 되고 중복 안 되죠. 그다음에 농지 아까 전세권 넘게 안다 있어요 농지 우리가 각하사에서 한번 봤어요. 농지에 뭐안 된다고 농지에 전세권 넘게 할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렇 그다음에 자이 전세권은 중요한 게 일단 뭐야 다른 건다 설정 목적이에요. 근데 전세권은 이미 계약을 맺을 때, 어 계약을 맺을 때 땅하고 계약을 맺냐, 건물하고 계약을 맺냐 있죠어 그래서 대상상 목적이에요. 설정 목적이 아니라죠. 는 그래서 우리가 이이다뭐 뭐야 이 지상권과 지역권은 등기법부에 되면 목적과 범위가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써요 위 아래로 따로따로 써요. 근데 전세권은 목적과 범위가 뭐예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목적인 범위 그래서 범위만 써요 범위.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전세권 보시면. 몇 <laughs> 쪽에, 에, 자, 국이 260쪽에 보시면, 자, 거기 그 등기부 위에 예 있죠? 그 1번 그 뒤에, 에, 권리자매 기타상, 그래서 전세금 쓰고 범위만 쓰죠? 뭐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냥 목적인 범위, 그래서 범위만 등기부에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자,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자 토지나 건물에서 자 사용 수익하는 거자그 얘긴데 하여튼 전세금이 중요하죠 전세금이 중요하고 전전세 있죠 전전세 전 전세금 있죠 전전세금 자이 전세금을 꼭 써야 돼이 채권이 주된 권리예요 전세권은 종된 권리예요 자그 다음에 자 범위 쓰죠 범위 네, 범위 토지냐 네, 건물이냐 네, 토지는 토지 의 전부냐 네, 토지 의 일부냐 건물은 건물의 전부냐 건물의 일부냐. 그죠? 일부일 때는 뭐예요? 지적도 첨부하고. 자, 이건 뭐예요? 건물 도면 첨부라는 얘기죠? 도면 첨부. 도면 첨부라는 얘죠 자, 그러면, 거기, 맞추자. 그래서 거기, 258페이지 의의 보시면,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을 점해서그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할 수 있는 권리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 발소하니까 한마디로, 어, 비록 용익 물권이지만 담보 물권의 성질을 뭐예 내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다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을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용익 물권으로서 토지 또는 건물 전부 일부에 설정이 가능하나 어, 지분에서 못 한다. 이중으로못 한다. 똑같죠? 어, 그래. 그다음에 자, 우리 전세금과 전전세금 써야 되고 반드시 써야 되고. 거기 259페이지에 목적인 범위라고 써 있죠? 그래서 전세권 또는 전선세의 설정 목적에 대한 부동산의 범위를 기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과 목적과 목적을 따로 쓰는 게 아니에요. 원래 계약 맺을 때부터 땅에다이상면뭐터지고 건물에선 건물이니까 그냥 범위만 쓴단죠. 자일부 때는 도면첨발을 있고 그다음에 신청서의 신청서의 임의적 계산에서 등기원인의 존속기간 자 이렇게 뭐 등기원인의 존속기간 자 이렇게 임의적 사항은 자 이런식으로 뭐 이런식으로 존속기간 있죠 존속기간은 이 최장기간 있죠 최장기간은 10년이고 최단기간은 뭐예요 1년이고 자 무엇은 건물 있죠 건물 1년이 아니고 토지는 뭐예요 자 규정이 없어서 10년을 넘지 못해요 어? 일단 자그 <laughs> 다음에 음그 다음에 거기 자 존속기간 최장 10년 최단 건물 1년 이렇게 써놨죠 위약금과 배상금 전전세의 양도 자 양도금지 담보제공금 있죠 전전세 금지 임대차 특약 있죠? 이를 기재된다 해야 등기 원인의 약정 있다면 반드시 기재된다죠. 해야 자, 존속 기간 다 다음에 뭐예요? 말 그대로 등기 원인의 자 등기 원인의 위약금 배상금 있죠? 그래서 예컨대 위약금 위약금이라 뭐예요? 배상금 얘기든가 자 위약금과 배상금 이기든가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자 예컨대 뭐예요? 자 전전세 금지라든가 양도 금지 있죠? 양도금지 특약 전 전세 금지 특약 있죠 어 금지 특약 자 이런 등기원의 약정이 있다면 어 기재 하이한다 그랬서 어? 그다음에 거기 동그라미에서 번 일부일 때는 뭘 내라 그랬고 도면 내라 그랬고 공동전세목록 있죠 어 우리가 담보물권 공부할 때 부동산이 다섯 개 이상이라면 공동담보목록을 제출하듯이 부동산이 뭐라고 자 부동산이 자. <laughs> 자, 이 자, 전세 전세 부동산이 다섯 개 이상이라면 공동 전세 명도 거의 사문화 됐어요 거의 하고 있지 않다 죠자 전세권의 전등기 그랬죠 어, 전세권의 전등기 아까 전세권 자 별표 조그맣게 하라 그랬어요 예, 전세권에 있는 게 북인데 거기 뭐가 있냐면 어자그래어 있죠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했다는 전세권의 일부 전도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즉 전세금 반환채권과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는 부정성과 수박성이 있으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 등으로 소멸된 경우 해당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에서 유의한 것이므로 이때는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가 양도가 하나다 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세권의 일부 이전등기를 한다 니까 뭐라고 한다 전세권의 뭐예요 전세권의 일부 이전등기를 한다 자 언제나 뭐예요 언제나 뭐로 하는 것이고 부기 등기하는 것이고, 요건이, 자, 전세권이 뭐예요? 소멸 후에, 에? 전세권 뭐예요? 존속기간 뭐 한다? 존속기간. 이렇게 존속기간 뭐예요? 존속기간. 뭐한 다음에, 소멸. 어, 소멸 후에 하든가. 만약에 뭐예요? 존속기간 소멸 전이라면, 소멸 전이라면, 어, 존속기간이 뭐예요? 소멸 전이라면, 뭐한 다음에, 전세권 뭐예요? 전세권이란, 이 전세권, 이 전세권 뭐예요? 소멸 후에, 에? 에? 소멸 후에 한다. 그죠? 존속기간이 지나간 다음에 하든가 만료 후에 하든가 소멸이라는 단어가 같으니까 존속기간 뭐라고? 만료 후 이렇게 만료 후에 하든가 어? 만료 후에 하든가 당연히 뭐예요? 전세권이 뭐한 다음에? 소멸한 후에 하라 소멸한 후에 만료 전이라고 하게 되면 항상 소멸한 다음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그런 말이 써 있어요 니은 전세권의 일변기는 존속기간이 만료 전에 할수 없다 만료 후에 하라니까 만약에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뭐예요? 소멸했음을, 자, 소멸했음을 증명해서 신청할 때는 그러지 않다. 물론 이제 전세권의 반환 채권은 돈, 돈을 뭐 이전하는 거니까, 양도액을 뭐예요? 얼마나 이전하는지 양도액을 기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2 6 0이지에2 6 0이지에 전세권의 등기 설명 지 뭐예요? 옳은 거 그랬는데, 전세권에 이전 등기는 당연히 뭘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 전세권의 전등기는 주등기로 어, 주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기등기를 하죠. 등기관이 전세권 등기할 때는 전세금을 꼭 기록해야 되고, 자, 그 동그라미 상번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죠? 에, 말도 안 되는 얘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2번은 만, 자, 맞는 얘기고, 3번은 뭐예요? 반드시 존속기간을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등기관은 전세권의 설득 등기할 때는 등기원인의 존속기간에 약정했을 때만 기록하는 것이지, 임의적상을 반드시 뭐예요? 기록하는 건 아니다. 자, 다 4번에 뭐예요? 4번에 공해주면 못한다 그랬죠? 일부에 대해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 그랬죠? 어, 그래. 자, 거기 다시 260페이지 그 보충이 나오는데 자, 전세권에 무슨 등기하는 거야 이거? 변경 등기하죠? 자, 그래서 전세기간, 존속기간에 뭐예요? 증가나 감소 이런 건 이제 권리에 대해서 뭐예요? 변경 등기할 때, 뒤에 이제 변경 될할때 다시 배울 거예요. 공동인청이고 그 다음에 언제나 뭐로 일단 부기 등기로 하는 게 원칙이나 이해관계는 뭐라고 승낙서와 판결서 있죠. 승낙서와 판결서 제공하지 못하면 뭐요? 있으면 부기등기하고 없으면 주등기한다. 그 나중에 뒤에서 다시 변경등기할 때또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아, 그다음에 이제 거기 임차권에 관한 등기는 임차권에 관한 기는자 조금 뭐요? 간단한 거니까 어 간단한 거니까 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